남들에게 알리기 꺼려지는 항문 질환. 하지만 방치할수록 큰 병을 야기하는 무서운 질환이다. 항문 질환은 보이지가 않고 또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질환에 대해서 다른 질환과 달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는 경향이 없죠. 그런데 항문은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소중한 우리 인체의 한 부분입니다. 항문 질환이 정상 심해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항문의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일상생활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로 확대되는 항문 질환에서 벗어나는 시원한 해결법. 모든 질환들이 다 그렇듯이 그 항문 질환 역시 그 스트레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즐거운 하루 생활이 항문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항문 질환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항문 질환에서 벗어나는 예방과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항문 질환 이야기, 오늘 TV닥터에서 만나본다. 오늘은 뒤쪽을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 박희용입니다.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곧 여름이 다가오겠죠? 예. 여름하면 또 많은 질환들이 따라오죠? 네. 그렇습니다. 박동 선생님, 어떤 질환 생각하세요? 당장 생각나는 건 뭐 음식 잘못 드셔서 네. 배탈, 설사 하시는 거, 예. 네. 일사병, 그렇죠? 뭐 냉방병 같은 것도 생각나는데 어떤 질환 생각나세요? 아, 오늘요. 예. 앞서 이제 자료 그림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좀 부끄부끄? 왠지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근데 예. 잘 먹으면 예. 또 잘 그 밖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하는데, 오늘 여러분 네. 우리 뭐 하나 틉시다. 네. 예, 방구 트듯이 예. 항문 한번 터보십시다, 여러분. 네. 아니 네. 이게 사실 말 못할 고민이라고 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예. 말 못할 항문 질환 시원한 해결법이라고 오늘 네. 주제를 정했습니다. 기대가 그래서 됩니다. 항문 질환의 종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에 김민성 전문의, 우진희 전문의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을 모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은 굉장히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사이좋은 온우이가 오늘 출연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김민성 전문의께서는 뭐 오랜 기간 동안 네. 항문 질환에 대해서 이제 네네. 많은 환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아니 그런데 여름이 되면요. 좀 오히려 겨울이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름 되면 항문 질환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이게 왜 그런가요? 네. 여름이 되면 많이 덥죠. 네. 더우면 덥죠. 수분이 빠져나오고 예. 그죠? 물이 많이 먹고 싶어도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예. 네. 수분이 많이 빠지면 변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변비와 또 특히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예. 항문 질환 치핵입니다. 지금 치핵 말씀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치질 아닌가? 치핵 쪽은 또 뭐지? 치료도 들었어요. 치료. 예. 그러니까 네. 용어부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나오신 김에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치질이란 예. 항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질환을 통틀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적으로. 말씀하시는 치핵이나 치열이나 치루 같은 것은 이제 네. 치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치질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의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네. 치핵이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릴 때 국민 절반 이상이 이제 예. 경험을 할 수밖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은 이제 겪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분장실에서 네. 대기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딱 세 명이 있었거든요. 아, 분장사. 예, 그 중에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한 명 있어요? 그 중에 두 분이 이미 수술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내던 분들 중에 네. 그 절반 정도가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그럼 있습니다. 10타수 5안타니까 5할이네 5할. 예. 네. 그렇게 많은데 서로 숨기고 있으니까 그럼 네.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는 친분이 있으니까 예.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진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예. 국민 4명 중에서 1명이 예. 그러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치질은 우리나라 국민 중 4명 중에 한 분이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뇌 중에 한 명은 있습니다. 예. 네. 여타 동물들은 치질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요? 예. 어? 왜 동물들은 네 발로 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직립보행. 두 발로 직립보행하기 때문에 모든 내장의 압력이 항문으로 몰려게 돼서 필연적으로 치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그죠? 대개 치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완치는 수술이고 그 외에는 이제 중간에 예방 방법이죠. 수술 건수로 보면 얼마나 될까요? 수술 건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2010년도에 24만 건, 그리고 2011년도에는 22만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백내장 다음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 그 정도예요?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도 많고 수술도 많다. 아마 지금 텔레비전 앞에 계시는 분들도 아 이거 뭐야 이거 하시면서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나만 힘든 거 아니네 지금 그런 얘기 생각도 드실 거고 그럼요 곽생님 우리가 직접 자기의 항문을 보기 볼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돼요? 그게 어떻게 돼? 아크로바트 가는 사람도 되게 좋아 어쨌든 그러면 먼저 구조부터 우리가 지금 모형을 갖고 나오셨어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제가 모형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배변은 대장을 거쳐서 그다음에 직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항문으로 해서 배변이 배출되게 됩니다. 이 항문을 확대시킨 도형인데요. 여러분들 항문 하면은 그래도 생각나는 게 관략근. 관략근이죠. 관략근. 안쪽에 있다 해서 내관략근. 바깥쪽에 있다 해서 외관략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항문에서 염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항문 선관이라고. 선관. 선관이라는 이 부분에 한참 아래쪽에 있군요. 복잡하네요. 그 외에도 복잡한 구조들도 있고 배변을 볼 때도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변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예, 정말 말 못할 고통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앞서 곽생님이 그 치루 치핵? 치열 뭐 이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치질이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무엇입니까? 먼저 치핵을 말씀을 드리면 치핵은 항문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점막이 같이 늘어나서 살덩이가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증상으로는 출혈, 통증, 그리고 탈출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치질이 정확하게는 밖에서 만져지기도 하고 보다가 피가 나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럼 항문 주위에 무슨 혹 혹처럼 보통 이렇게 그거 보통 블룩 이렇게 나오는 게 심한 경우에는 꽃이 폈다고도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걸 치질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게 치핵이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열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변 중에 그 배변관이 찢어지면서 똑같이 통증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말만 들어도 아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치질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입니다. 치핵과 치질입니다. 치열. 그리고 치루는 이제 항문 주위에 농양이 생기고 그래서 관이 생기는 것인데요. 주로 항문 샘에 염증과 감염이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가장 골치가 아픈 질환이고 한 10년 정도 방치를 하게 되면 5%에서는 치루암도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루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질환, 치핵, 치루, 치열, 그 세 가지를 합해서 치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이제 어렵게 지금 항문을 우리가 트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탈탈 털어보는 의미에서 다른 질환들도 굉장히 그 많잖아요. 세 가지 외에도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치질, 치열, 치루로만 오지 않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많은 질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부터 제가 좀 설명드리면 둔부에 엉덩이에 고름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붓고 하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 옛날에 뭐 농피증이라, 종기 나는 거 뭐 이런 거. 그걸 농피증이라는 농피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만은 항문 뒤쪽에 꼬리뼈 쪽에 또 고약한 질환이 있습니다. 고름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서 계속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모발 뒤에 털 뿌리에 감염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거기도 털 나니까, 그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네. 항문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생기는 예. 직장 점막이 항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거를 예. 직장 탈장이라고 합니다. 직장 탈장. 어르신들 많이 예. 생기는 예.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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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가벼운 질환 같지만 예. 항문 소양증으로 있습니다. 가렵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소양증이 예. 가렵다는 뜻인데 예. 네. 아주 가벼운 질환 같지만은 예. 실제로는 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 이 질환이 어느 정도 되면은 예. 만성화돼서 치료가 안 됩니다. 평생 항문이 가리운 거죠. 예. 자다가도 가렵고 길 가도 가렵고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서 내가 피곤해요, 멍해요 하고 하는 한정. 보통 어른들은 뭐 기생충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아니네요. 왜 이런 게 생긴 네. 거예요? 네, 실제로 네. 기생충 약도 네. 먹고 오시고 네. 이렇게 해서 피부과도 가시고 예. 오는데 이게 실제로는 항문 소양증이네 그죠? 네. 원인은 그다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이게 항문을 너무 청결히 한다든지 항문에 너무 미련을 갖는 분들이 예. 많이 생깁니다. 강박적으로 예. 막 씻으시고 네. 하시는 분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문을 깨끗이 해야 된다.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목욕탕 가면 뭐 쓰죠? 이태리 타올. 네. 그걸로 항문을 닦아요? 닦기도 하고 막. 네. 이건. 이제 이런 분들이 예. 많이 또 발생합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수세미? 예.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이게 부끄럽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너무 네. 열심히 청결히 하시는 바람에 문제가 생길 그렇죠. 수 있다. 참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무슨 류 뭐 뭐라고 직장 류라는 게 있네요. 이게 이건 뭐죠? 예. 재미있는 질환입니다. 예. 이 질환은 나이가 조금 들면서 네. 여성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네. 예. 대개는 본인들이 내가 변비구나 배변장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을 먹는다든지 예. 아니면은 일반 병원에 가서 변비약 좀 주세요 저 변비입니다 하면은 또 일반 전문의가 아닌 의사들은 또 야 이거는 부작용 없는 변비약이라고 드리겠죠. 예.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결국은 좀 이상하다 변비 전문 병원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 예.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갖고 놨는데 그래요? 직장류의 환자의 그 검사 결과입니다. 예.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변을 보고 싶으면 화장실 같은 거 어떻게 하죠? 힘 주면 쑥 나오죠. 힘을 네네. 힘을 주죠. 네. 네.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네. 변이 오게 됩니다. 네. 그거는 네. 항문 안쪽에 근육이 있어서 네. 변이 못 나오도록 막고 있다가 그렇죠. 평소에 그냥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아랫배 힘을 네. 주는 순간 네. 항문 밖으로 근데 지금 다 힘 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안 나오는 네. 거죠. 나간다. 열어라. 이렇게 연락이 오면 항문 대기. 그러니까. 그런데 네. 직장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변이 지금 신호가 왔잖아요. 네.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가서 아랫배 힘을 줬는데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변이 안 나오고 항문 안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항문 앞쪽으로 풍선처럼 변이 뭐 머물고 안 내려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동영상 아까 뭐 있으시다고 예, 동영상 볼까요?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딱 화장실 갔습니다. 네. 아랫배 힘을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이 나오죠 이제. 완전 변이 나오기 시작하죠. 저 한 번 더 힘을 주겠습니다. 응, 해칩니다. 네. 나오죠. 네. 네. 소리까지 안 하시는데. 너무 실감나는데. 네. 네. 자, 그런데 예, 근데 문제가 있으면 직장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인공변을 넣고 촬영을 합니다. 네. 자, 아나운서님 변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쪽으로 안 나오고 그렇죠. 안 나오고 좀 앞쪽으로 조여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부풀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가 나이가 들면서 예. 근육이 약해지면서 아하. 앞쪽으로 변이 나오게 됩니다. 야 이게 시원하게 좀 변을 봐야 되는데 이게 예. 안 되는군요, 그렇죠? 실제 저런 병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보는 직장류는 처음 보는. 예. 근데 저 병을 예. 오래 알아 사람들은 네. 또 자기가 변을 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뭐 어떻게 스스로 눌러주나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네. 항문 앞쪽에 부분 다 있으니까 네. 그쪽 부분을 손으로 눌리면서 아랫배 힘을 주면 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게 되죠. 근데 너무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보조법이고 네. 결국 이제 그래서 야 변비가 이렇게 오래된 데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네. 전문 병원 있다니까 한번 가보자. 네네.
오는 경우가. 예. 자, 항문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예.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네. 직장료 외에도. 항문에도 감염증이 생기겠죠. 네. 예. 뭐 진균 감염이라든지 예. 바이러스라든지 네. 또 헤르페스 질환 또 뭐 모르는 네. 또 콘딜로마라는 병도 있겠고 네. 네. 또 대상포진이라 들어봤죠. 그렇죠. 대상포진이 항문에 온다고요? 항문에 발생. 어이구야. 다른 곳에 생기는 것보다 어떻겠습니까? 더 아프고 더 예민한 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예. 대상포진도 항문에 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 있겠죠. 요실금 아, 생기는 것처럼. 그처럼 그렇죠? 예. 갈약간 힘이 떨어지니까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거 변실금인가요? 요실금이 아니라 변실금. 변실금이라고 하죠. 네. 아, 변이 예.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 항문 밖으로 실수를 하는 건데요. 예. 내가 길을 가다가도 그렇고 네. 여행을 가다가도 그렇고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심한 분들은 어디 네. 밖에 못 나가시는 거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이 기저귀 패드?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기저귀를 사용할 네. 기저귀를 합니다. 아. 그런데 이런 네. 분들이 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실제로 네. 젊은 분들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야 내가 변이 샌다 병원에 좀 가야 되겠다 하셨겠습니까? 아, 예예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변실금 아까 예. 그 옆에 보니까요. 항문 거근 증후군 발음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예. 이게 뭔가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예. 네, 항문 거근 증후군은 예. 이건 제가 꼭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은 다른 전문가가 아닌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지내보세요라고 말을 하고 예. 치료가 안 되고 본인은 고통스러운. 예. 근데 이게 항문에 오는 통증인데 의학적으로 명확히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항문 통증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거 예. 제가 조금 설명해드리면 제가 예. 간혹 있거든요. 이게 어떤 아, 느낌이냐면 예. 아, 여러분들 배앓이 네. 하실 때 왜 이렇게 네. 장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게 항문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뭐 뭘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걷다가 퍽 주저앉게 될 정도로 아프고 예. 저는 잠시 한 5분 안 쪽으로 왔다가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대개는 처음에 네. 오면은 네. 선생님 저 항문이 조금 아픈데요. 우리하고 묵직해서 나 항문이 우리하고 묵직해서 생활이 힘들어요. 예.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던데. 조금 예. 또 이제 가벼운 증상이고 조금 예. 심해지면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까지 애절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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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가벼운 증상은 이제 항문이 우리하고 묵직하다. 네. 항문 안에 압박감이 있다. 네. 항문이 뭔가 모를 통증. 어떻게 불편하세요? 어떻게 아프세요?라고 물으면은.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힘들어요.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네. 점점 이제 심해지면서 항문이 네. 둘러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예. 마지막에는 예. 빠질 듯한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 라고요. 근데 아직 잘 모르는 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아직까지 예. 의학적으로 설명이 예. 되지 않는 어떤 질환. 그럼 이거 치료는 질환. 어떻게 하십니까? 아, 되게 이제 일반 이런 분들은 일반 외과나 다른 전문 병원에 가서 예. 진통제를 사 먹기도 하겠죠. 네. 가벼운 진통제부터 이런 병원 전문을 하겠지만은 실제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얼굴에 표현됩니다. 오랜 동안에 힘들고 예. 지치고 고통스러웠다는 어떤 표현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 대화를 해보면은 예민함, 강박증, 그다음에 불안 장애, 그다음 심한 경우는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의학적 설명되지 않은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 접근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치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이 병이 진단이 되게 되면은 네.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보통 외과적 치료와 더불어서 동통을 좀 경감시켜주는 항우울제, 예. 그다음에 항불안제 등을 사용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증상 완화가 오고 네. 한 2, 3주가 지나게 되면 치료의 가속도가 붙어서 환자의 얼굴이 웃음이 오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항문 질환이 왜 생기는 겁니까? 원인부터 한번 파악해보죠. 왜 생기는 것입니까? 네, 먼저 항문 질환의 원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대변시 과도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잘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비 또는 설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생길 예.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항문 주위에 우려를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음주 때문에도 생깁니다. 그리고 음주네요. 헬스나 등산 같은 예.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실에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예. 직업적으로 장시간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직업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문은 부위가 그렇다 보니까 청결함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비데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꼭 좋은 그거는 이제 항문 건강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자, 여기서요. 예. 그럼 직접 환자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만나서 그분들의 속 시원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환자들 만나볼까요? 네, 평소에 이제 그 작게 먹고 어떨 때는 아침도 굶고 출근하고 이러니까 배 가스도 많이 사고 복부팽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막 배가 땡땡하게 아프거나 막 좀 이렇게 이제 변볼지해야 되면은 못 보니까 가스가 많이 사고 이러니까 굉장히 막 피곤하고 또 옷 같은 것도 입으면 불편하고. 또 활동하는데 이게 이제 가스 빠지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오게 됐는데 약물 치료로 이제 병원에서 권해주는 대로 프로그램 따라 계속 장기적으로 좀 하니까 그게 다 해소되고 지금은 깔끔히 나와서 통은 치료만 이렇게 이제 상담받고 이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치질을 보통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특히 뭐 술 먹는 부분도 너무 술 먹고 한 다음 날은 하여튼 뭐 죽습니다. 아프기도 아프고 솔직히 앉지도 못하고요. 그 뛰어다닌다는 것도 상상도 할 수 없고요. 하고 그 특히 화장실 갈 때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뭐 지옥 간 그런 표현 같은 거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뭐 밥 먹을 때라든지 뭐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게 정말 힘들었고요. 그 생활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앉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말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죠. 나만의 고통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뭐 항문 주위에 가렵고 통증이 또 첫째는 오고 그래서 너무 가려우니까 보통 가려운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진물이라든지 약간 고름 같은 그런 게 나오니까는 상당히 생활하는데 불편하죠. 네, 특히 여자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수술을 여기 와서 했습니다. 예방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예방,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치료는 중요하긴 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네. 한 번씩 변을 보게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매일 같은 시간에 5분 정도 변기에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그 시간대에 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 이후에도 5분 이상 변기에 앉아 있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신문을 들고 가시거나 네. 핸드폰을 들고 가시면 네. 네. 이제 자신도 모르게 하시다가 오래 가기 때문에 예. 그런 것 좀 네. 피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좀 깨끗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해가지고 역시 오래 앉아 계시거나 하는 예. 것도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 비데 얘기 잠시 나왔는데 네. 수압을 너무 세게 하면 반대로 찢어지는 네.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이는 것도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아,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제가 병원으로 갔어요. 네. 항문 질환이 있는 환자입니다. 자, 진단, 어떤 검사를 받습니까? 네. 검사. 예. 환자분들이 일단 네. 오시면은 쉽게 문을 좀 얼뚫어 들어옵니다. 예, 예. 쭈빗쭈빗해서 들어오는데. 예. 이제 한 30초나 1분간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스스럼없이 자기 이야기를 슬슬 풀어나가기 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대화도 하고 문진이죠 문진. 예, 네. 문진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제 검사하러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올라가서 네. 가벼운 검사, 이제 항문경이라고 네. 카메라를 넣어서 하는 검사가 있겠죠. 네. 그래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면 항문질환 안에 구조물을 보려면 항문 초음파를 초음파. 또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항문질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드물지 않게 직장암이나 대장암이나 항문암이나 또 그러한 궤양성 대장염 또 크론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네, 네.
요즘 크롬뚱도 많이 많죠. 나타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주변에 치핵 뭐 치료 있으신 분들 다들 나는 수술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부분의 수술들이 요즘 좀 간편해지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 항문 수술 분야도 역시 좀 수술이 간편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네. 항문 질환도 이제 수술이 많이 발전돼서 예. 수술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장비가 많이 발전됐으니까 휴전도 없을 거고 네. 수술 시간도 많이 짧아지고 그 재발 가능성도 좀 줄어들겠죠. 네. 실제 항문 수술을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 소요되고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이다 하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는 20분이면 돼요? 그 20분이면? 20분 동안 누워있는데 그 수술에 대한 부담감, 예. 수술이구나 하는 게 겁을 먹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수면 내쉬기 하듯이 예. 살짝 수면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아. 수술에 대한 큰 부담은 전혀 뭐 그냥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예 마치고 있고 아. 실제 통증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없습니다. 아. 다음 날도 회진하러 가면은 네. 원장님 저 아픈 것도 없는데 오늘 퇴원하면 안 될까요? 아.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퇴원은 바로 실제, 하면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게? 한 대개는 심한 경우는 한 2, 3일. 아, 2, 3일. 조금 약한 경우는 하루. 네. 아주 저 간단한 경우는 당일. 네. 이렇게 하겠고요. 우진희 선생님. 주로 여성 환자분들을 그죠? 보시게 될 텐데 이분들이 이렇게 우진희 선생님을 찾아올 때까지 굉장히 더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병을 많이 키워서 오시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요? 네, 조금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초기에 오시는 여자 환자분들일수록 남자 환자분들보다는 증상이 네. 심하게 오시는 첫 진료를 심하게 오시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네. 그런 가장 큰 원인은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피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증상 자체가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병원 가시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네. 조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들 오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예. 복귀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들 생각을 하셔서 네. 직장인들 경우에는 조금 병원 가는 시기를 계속 늦추려고들 하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치료하는데 제발 잘한다던데 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예. 역시 치료를 자꾸 미루려고. 제발 잘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관리를 잘 하시면 예. 재발이 잘 안 되는데도 오해들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 이 카드라 이 카드라 통신 때문에 예. 여러 명이 20분 수술해서 하루 이틀 입원하시면 된다는데 그런데 뭐 이걸 잘못 알고 그리고 그렇죠? 미룰 이유가 뭐 있어요? 참, 당장 네. 갑시다. 손잡고. 갑시다. 예, 이렇게. 그런데 궁금한 게 남녀 이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여자들이 더 많나요? 남자들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남녀 성별이 좀 틀리겠다고 생각하죠? 저는 남자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술을 많이 네, 마시니까? 맨날 뭐 예, 예. 그런데 네. 요즘은 술을 남자만 많이 마실까요? 맞아. 여자분들도 네. 많이 마시네요. 막상 막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예. 예. 실제로 최근 5년간 예. 저희 병원에 수술한 환자의 예. 데이터를 한번 내봤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뭐라고요? 거의 비슷한 양상. 비슷하다고. 그래프도 지금 보니까 나타나는 예, 게 그죠? 맞죠. 예. 와. 이전에는 비슷합니다. 이전에는 안 그랬었죠. 예. 근데 왜 이래 됐냐니까 사실상 남성과 여성의 체질 증상 원인은 조금 틀리겠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생활 습관도 비슷하고 예. 식습관도 비슷하고 사회적 어떤 위치도 비슷해지니까 이 원인도 비슷해지는군요. 이제. 비슷해지고. 가면 갈수록 비슷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남녀 이제 차별이 없어지는군요. 그러면 이제 나이별로는 보통 네. 보통 대부분의 질환은 나이 드시면 더 많아지는데 이 항문 질환은 어떻습니까? 네. 예상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예, 가장 저희 병원에서 5년 동안 통계를 내본 결과 예. 30대에서 치질 수술을 가장 많이 이것도 하시고요. 이것도 그래프가 있죠. 네. 네. 예. 가장 많이 하시고요. 예. 그 이후로 40대에서 60대가 이제 뒤쫓아오시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생각보다 20대에서도 네. 수술을 많이들을 그래요. 하십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30대에 더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연령비에 대해서는 이제 남자보다는 20, 30대에서는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예. 주로 임신, 출산 그리고 호르몬 변화로 인한 변비 그리고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로 인해서 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시고요. 예. 그 이 연령대가 넘어가면 다시 이제 남자분들이 조금 더 수술을 많이 하시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20, 30대 여성분들도 많다. 네. 그런 여성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여성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의사. 말씀 예. 있으시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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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다이어트나 네.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여성분들은 변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병원에 가는 것도 꺼려하시고 수술에 대해서도 조금 겁내서 안 오시려고들 많이 하시는데 네. 치질도 방치를 하면 할수록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수술이나 치료를 뒤에 하면 하실수록 고통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있거나 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병원으로 빨리빨리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성분들 일찍 가시면 네. 좋답니다. 네. 아니 네. 그런데요. 네. 그 조금 전 얘기하셨잖아요. 여성들의 이 질환과 관련해서. 근데 아기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모든 여성들의 변명은 예. 아프면 무조건 내가 아가씨 때는 안 그랬는데. 애 낳고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예. 출산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낳고 내가 몸이 이렇게 됐다고 막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출산이나 이런 이제 경험 때문에 항문 질환도 이게 관계가 네. 있을까요? 네,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가까운 곳이니까. 네. 네. 왜냐하면 네.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네. 배변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복압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극심한 혈전성 치핵이 사실은 잘 생깁니다. 혈전성 치핵. 예. 예. 그리고 주위에 그 우열이 잘 생기기 때문에 네. 임신했을 때는 혈액순환도 장애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항문 주위에 우열이 생기면 출혈도 평소보다는 심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임신 전에 예. 사실은 치질이나 치핵이나 이런 항문 질환들을 치료를 하시고 임신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 만약에 임신하고 나서도 치질이 발생했다 했다면. 한 경우에는 예. 좌약이나 예. 뭐 연고, 좌욕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보고요. 예.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최대한 태아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아까 저 그 연령대별 그래프를 봤는데 네. 뭐 20, 30대가 제일 많고 40대 이렇게 됐는데 이 아래쪽에 그래프는 굉장히 낮았는데 10대 더 어린 쪽도 있더라고요. 그 정말 소아들도 항문 질환이 생깁니까? 네, 네 당연합니다. 예, 예. 실제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유아들이 예. 6개월에서 2세 사이에 유아들이 많이 찾아오고 예. 진료도 하고 지발로 수술도... 오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예, 예. 실제로 예.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 알아봐요 그거를? 네. 이 애들이 이제 변비로 인해서 예. 항문이 찢어지니까 통증이 있고 출혈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네. 피가 나게 되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다음에 항문 주위에 고름이 생기고 붓게 되고 치루라는 병이 유아한테는 많이 생긴다. 예. 유아들은 항문 순간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치루가 많이 생깁니다. 이야, 이게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예. 아이 무슨 애들이 무슨 치질이야 뭐 해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곧 낫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뭐 변비 아니야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 부모님들은 잘 모르죠. 네. 본인 자신은 당장 통증이나 불편함을 알 수 있지만 유아들은 네. 그냥 우는 것밖에 안 되고 참는 그렇죠. 거겠죠. 표현을 뭐. 잘 못하니까. 네. 항문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아프니까 배변을 참고 네. 배변을 참게 되면은 변이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겠죠. 그렇죠. 그 단단한 변을 보게 되면 더 아프고 예. 항문 질환 더 심해지고 예.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아들은 병원에 오는 경우가 바로 오는 경우가 없고 예.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네. 아이의 그 항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뭘 그 좀 유심히 보셔야 될까요? 일단 배변 시에 예. 배변 시에 애의 표정을 봐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변을 그 단순히 변비로만 알거든. 네. 변비가 아니고 네. 본인이 참는 거죠. 아. 아프니까 배변을 참으려고 하는데 네. 어머니들은 이게 변비 같다. 아. 그러면 이제 변비약을 쓰게 되고 예, 예, 뭐 항문병은 대해서는 잘 그러다가 변볼 때 피가 나오던가 뭐 이런 것들. 예. 네네. 아니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TV닥터 시간을 통해서 예. 사실 저희도 이 치질 관련한 내용은 방송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예. 기억에도 예. 그러다 보니까 곽동훈 선생님도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많기도 했고 근데 예. 오늘 거의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밝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만약에 이 자신이 좀 상태가 조금 좋지 않다, 내가 느낌이 좀 그렇다 이러면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치질 관련 내용들. 자가 진단 저희들은 네. 제가 이제 이 항문 질환에 몸담은 지가 20년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진단이 저는 손이거든요. 아. 실제로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환자분들을 진단을 하게 되면 네. 거의 진단이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간혹 저도 네. 간혹 저도 이렇게 혹시나 싶어서 불편할 때 네. 이렇게 자가로 혼자서 진단을 그렇습니까? 하고도 네. 합니다. 그렇군요. 예. 말 못할 항문 질환 시원한 해결법 여러분 조금씩 좀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앞서 예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평소에 우리가 이 습관 그죠? 어떤 생활 수칙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건강한 항문 습관을 위해서 생활 수칙 10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0가지? 네. 첫 번째는 용변을 볼 때는 3분 이상을 넘기지 않고 그리고 배변 시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편식을 하지 않으셔서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셔야겠고요. 네. 세 번째는 하루에 2리터 이상 충분한 네. 물을 섭취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물,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비와 설사를 예방을 하셔야겠고 다섯 번은 너무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겐 또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씻지 말라고.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매일 적당한 정도의 운동을 하셔서 하셔야 되겠고 항문이 너무 지나치게 차갑거나 뜨겁게 하지 않으시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과음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 음주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너무 연속적으로 계속 매일매일 드신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요?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는 적극적으로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셨을 때는 미루지 마시고 네. 병원으로 바로바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치질도 그 가족력이 있습니까? 뭐 유전이 됩니까? 이건 아닌가요?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예. 한 분이 오시면 예. 가족들이 따라 쏘는 경우가 흐다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가족 중에 있다는 뜻입니까? 예, 궁금하네요. 예. 예. 그거는 예. 살면서 같이 가족끼리 살기 때문에 예. 생활 습관이 좀 비슷하죠. 그다음 식습관도 비슷하죠. 네네. 스타일도 비슷하죠. 같이 항문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운동 안 하고 뭐 식사나 뭐 식습관 이런 예. 모든 것들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같이 병을 해서 어떤 분들 오면은 나 우리 가족 다 했는데 할인 좀 안 해줍니까? 라고 그래요. 그 이제 직장인들 중에 그 네. 오래 앉아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이런 분들이 보통 잘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또 뭐 이렇게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오전까지도 일을 하시고 또 월요일날 출근해야 네.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뭐 토요일 오전이건 이렇게 싹 입원을 해서 수술 딱 해서 월요일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게 네.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네. 제가 토요일날에 뭐 집에서 출근하면은 선생님 오늘도 출근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토요일날이 가장 많은 환자들이 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은 예. 금요일, 토요일이 제일 바쁩니다. 보통 이제 시간을 내어서 네.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루나 이틀을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금요일 오후에 오셔서 심한 경우는 네. 금요일 오후에 오셔서 예. 일요일 아침에 나가신 경우 좀 가벼운 경우는 토요일 오전에 오셔서 일요일 날 나가신 거예요. 예. 그래도 시간이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시간을 못 뺐는데 너무 심하다, 너무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예.
금요일 오후에 오셔서 네. 월요일 새벽에 병원에서 마지막 처치를 받고 바로 직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뛸 수도 있습니까? 일반적인 일상생활. 예. 뛰는 것보다도 네, 일반적인 그렇죠. 그래도 수술인데. 아, 그러니까요. 예. 일반적인 사회생활, 일상생활. 예. 남들이 예. 저 사람이 왜 저래 하지 않을 정도의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어기적거리거나 이런 건 아니냐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리고 예. 격렬한 운동이나 이렇게 예. 뭐 자제해야죠. 운동, 예. 그런 것들은 예. 한 10일 지나서 그러면 네. 예. 그거야. 예. 아, 평소에 말이죠. 그러면 네. 어떤 음식을 좀 멀리하고 이 치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또 식습관이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저 현대 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육식 그리고 동물식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어차피 그래 되면 배변에 배변하고 오는데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질 항문 질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못 먹었잖아요. 예.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었잖아요. 거의 섬유질이 네. 많습니다. 예. 섬유질을 많이 드시고 네. 보리밥, 이런 잡곡밥을 많이 드시면 예. 항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전에도 아까 그래프에 놓은 것 보듯이 네. 20, 30대에 항문 그렇죠. 환자도 많죠. 젊은 세대에서도. 예. 사실상 음주가 굉장히 많은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에 되면 기다립니다. 금요일 날 회식하고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는 담배하고는 또 별 관계가 없나 봐요. 담배는 크게 관련이 치질하고는 없나 봐요. 항문 운동하면 사실 케겔 운동인데 이건 항문 질환들에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 별개로 봐야 될까요? 크게 지나치게 항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매일 목욕하는 분들 진짜 네. 잘 안 걸리거든요. 네. 이 따뜻한 물로 항문 예. 주위가 마사지가 될 테니까. 네네. 그래 되기 때문에 네. 매일 목욕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항문 질환이 잘 안 옵니다. 너무 강박적으로 짓지는 마시고. 예. 그렇죠. 예. 예. 자, 우리 네. TV 닥터 처음으로 닥터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굉장히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실 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좀 제가 또 항문 질환 전문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건강이겠죠. 네. 그렇죠. 예.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우리 꾸준히 일을 하는 항문을 앞으로 많이들 사랑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배변을 또 잘하는 것도 예. 정말 중요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죠? 이 시간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김민성 전문의 그리고 우진희 전문의 두 분 오늘 함께해 네. 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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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